누구지? 아, 드라마. 아이고! 아이고! 아유! 아! 정말! 아, 야, 야, 잘 지냈냐? 아, 위정해! 아, 장군 오랜만이다! 컴온, 야! 이렇게 출근하면 되죠? 정세철 씨가 손님하고 시비가 붙어서 지금 경찰서에 와 있습니다.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파시면 어떡해요? 그때 싹둑 잘랐어야 했다. 저 시한폭탄을. 새로 하는 드라마 이제 주인공들. 샛별! 네. 아니 무슨 뭐 매니저야? 아니 매니저 편이야. 아니 지금 말하고 얘기할 거야. 빠져 있어. 제목이 편의점 샛별이야. 네. 아니 잠깐만. 아, 편의점 샛별이? 선한 오프닝하고 어디 가요? 가방 갖고 왔네. 왜 갖고 왔어 가방은? 가방 뭐야? 패션이에요. 아 패션이야? 아, 패션. 마치 어디 떠날 것 같지 지금. 네. 급하게 오프닝하고. 야 유정이 네. 편하게 옷 입고 왔다. 너무 보기 좋다. 네. 유정이도 이렇게 편하게 입고 왔는데 왜 편하게 입어요? 편하게 입어요. 어지러워 죽겠어. 색종이 아저씨 알지? 색종이 아저씨. 야 유정이 온다고 해서 나이를 맞춘 거 아니야. 형이 더 어리게 입었어. 형 이 정도면 신생아야 신생아. 아니 근데 상우는 어디 초밥집 오픈하나? 아니 나. 약간 태권도복 같기도 하고 그래. 도복 같기도 하고 합기도 합기도 네, 그래요. 아 좋습니다. 일단 먼저 창욱이가 연예계 지식들이 꽤 계신데 아 지식이었던 거 굉장히 잘생겼어. 창욱이도 우리 저 학교 후배예요. 고등학교. 우와. 아 진짜? 안양 우리 대신성. 대신성. 아주 동반태 3반석 구등기초는 아니, 아, 교과였어요? 교과였어요. 아주 까리 똥푸 머리가 좀 있는 거 같아. 알았어? 아, 약간 그런 줄 알았어. 근데 진짜 지씨야 뭐야? 진짜? 네, 네, 네. 아, 충주지씨? 네, 충주지. 야, 그럼 그냥 따져봐야 되겠는데, 사회를. 너 색종이 받아가겠다. 야. 너 색종이 받아가겠다. 학 적은 거, 학 100마리, 학 100마리. 거북이, 거북이. 거북이도 좋아. 소민이